그러면 포토스토리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. 포토스토리는 크게 네 종류의 필터 효과로 구분이 되고, 각각의 부분에서는 스타일을 좀 다양한 형태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해당 기능은 촬영 형태로, 먼저 첫 번째 촬영, 두 번째 촬영, 세 번째 촬영, 뭐 이런 식으로 선보정 형태로도 이용을 할수 있고, 재생 메뉴를 통해서 또 촬영된 이미지를 선택적으로 사용해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오케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처리가 되는데요. 다시 한번 촬영이 진행되는 모습이고요. 촬영된 이미지를 보고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. 뭐 해당 기능은 오케이 버튼을 통해서, 메뉴 버튼을 통해서 다른 기능들로도 반영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. 뭐 포토샵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별 의미 없는 기능이 될 수도 있겠지만, 일반적인 입문 사용자들한테는 상당히 편의성이 우수한 그런 기능으로서 만족감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사진을 친구들한테 선물을 할 거나 이런 경우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